나도 사랑해. 나도 그렇다고 전해줘. 사랑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나는 늘 그렇듯 똑같이 지냈어. 아, 그동안 너 생각하면서 지냈지. 보고 싶었어. 그냥 좀 치열하게 살다가 조금 조금씩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지금 어떤 촬영하고 있었어? 지금은 KRY 앨범 뮤비 촬영을 하고 있어. 슈즈의 첫 번째 유닛이고 뭐 전체적으로도 뭐 첫 번째 유닛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닛의 첫 번째 한국에서 발매되는 미니 앨범 KRY의 신곡 타이틀곡을 촬영하고 있었지. 한국에서 KRY로 첫 피지컬 앨범이야. 소감이 어때? 설레이고 행복해. 너무 좋아. 그냥 우리 한국 팬분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했어. 슈퍼주니어 크라이가 한국 아이돌계의 최초 유닛이야.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어. 슈퍼주니어 여러 유닛 중에 크라이가 이것만큼은 최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목소리 깡패? 가창력 아닐까? 외모? 이번 타이틀곡은 어떤 노래야?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이라는 노래인데 굉장히 KRY스럽고 너가 좋아할 것 같은 노래야. 예상했던 대로 발라드고 여름날에 듣기 좋은 가사와 좋은 멜로디가 어우러진 노래야. 새 앨범 명이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이잖아. 팬들이 줄여서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푸절. 되게 뻔하게 푸빗게 이런 거 말고 푸르게 빛나던이니까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우리들의 계절. 그냥 푸르게, 푸르게 빛나던 푸르던 계절? 푸르던 계절. 푸르던 계절로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하네. 푸르던 계절로 불러줘. 뭐 알아서 부르겠지. 이번 활동은 내가 생각했을 때?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 라이브를 또 많이 보여주고 또 대중들한테 많이 어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서로의 것을 더 챙겨주고 서로가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끈끈한 정말 14년, 15년 된 팀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반말로 쳐내봤는데 어때? 너무 좋아. 어색해. 하지만 너희들이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팬들에게 엘프야. 너무너무 오래오래 동안 진짜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앨범 들고 나와서 미안하고. 이 KRY 앨범이 14년 만에 나오는 거라서 뭔가 되게 뜻깊을 수 있겠는데 이번 앨범이 우리들의 여름에, 앞으로의 여름에서 항상 기억에 남는 앨범이 되기를 바래. 너희들의 자유겠지만 이 노래 되게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많이 들어줘. KRY 많이 응원해줘. 알겠지? 사랑해. 댄스곡으로 활동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KRY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뭔 소리야 그게? 다시 생각해줘.